KBS 체험 삶의 현장 현장 감독 조용남 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추워졌지만 저의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통배추처럼 생겼어도 상관없다. 나는 유명한 코미디언, 코미디의 태부 이주인. 어서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황토에다 소금을 섞었는가? 이렇게 어여쁜 여자가 섞었습니다. 이보희. 미술학도에서 고기잡이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주일 씨와 본격적으로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안재환 태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보희 씨의 미모와 본격적으로 비교되는 우리 팀의 대표 이경 씨.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 초보라고 써 있는 운전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호도 꼬박꼬박 지키고 정말 열심히 운전을 하죠.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은 답답해 보긴 해도 그분이 운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 체험 일꾼들도 초보라서 아직은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요령을 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네. 땀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어서 내려오세요. 체험 삶에는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출연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 손님 인사드리시죠. 에, 안녕하십니까. 왜 인사를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이주일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장 인사? 아니, 요즘 방송에 나가서 좀 많이 웃겼더니 좀 침전해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네. 이주입니다. 아, 정말 점점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이 수염하고 이 선글라스가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공연을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작년에는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고, 네. 금년에는 또 12월 초에 그 제일 큰 공연장이죠, 코엑스에서. 어허. 예, 외로운 이웃을 돕는 그런 자선 공연을 갔습니다. 네. 공연 한번 하시려면 얼마나 연습을 하세요? 보통 한 2개월 정도. 이야. 그래서 저 지금 감기 몸살로 네. 잠시 후에 현장에 나올 텐데 현장에서 네. 조금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아하. 네. 그 바쁜 와중에도 저희 무슨 일 하고 오셨어요? 저는 그 저 김장 김치 뽑고 네. 담그고 팔고 야. 배추 밭으로 가셨어요? 네, 직접 갔었습니다. 이주일 씨가 담은 김치 맛은 어떨까요? 네. 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밭을 이주일 씨가 가셨답니다. 진짜네요? 예. 네. 김장 배추. 예. 네. 자,들 와요, 김치. 그래서 죄송한 남자 이주인, 잘생긴 배추는 꾸준히 뽑으러 출동했다. 오빠가 아니라 할아버지예요. 네, 여기만 할아버지고, 여기만 할아버지고 딴 데는 다 오빠야. 그럼. 아이고, 저 추위에 고생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또 비가 오래서 말이야 더 춥죠? 네. 힘이 듭니다, 이거 배추 작업이. 각오하고 왔습니다. 예, 아주 고생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야,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 이제 고생 좀 해라. 야, 그렇지. 예. 고생 보따리. 예. 삶의 현장이 어떤가 봐라.
고생 보따리 받아들고 2주일 진하게 일당 한번 벌어보려고 뛰어든 곳은 아이고, 500평 넓은 배추밭. 거니까요.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거 가실래요? 가보실래요? 보람이 되는 건지. 자, 여기 있습니다. 얼른 가세요. 달랑 칼자루 하나 받아들고 배추 사냥에 나선 이주일. 기대하시라. 이어지는 이주일의 배추 뽑기 쇼! 쇼쇼! 일단 한번 보실게요. 왼손잡이세요. 한 손으로 배추 휘어잡고 한 손으로 탁탁! 밑둥이 잘라내고 어따 참 우리 신참일꾼 제법이네 그리야. 한도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배추 허리 구부려 한참을 뽑자니 어따 참 허리 끊어진다 허리 끊어져. 남자 체면에 힘들다 소리도 못하고 가쁜 손만 몰아시는데 허리 아파요? 이주일 철부로 오빠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는 아줌마의 한마디. 신경 신줄 알았더니 큰일 났네. 아니 그렇게 지금 못 드셔. 굳이 해야 돼요. 우리 오빠는 이거 다 해야 돼요. 우리 돈까지 못 받아요. 우리 이래 무슨 저런 아줌마들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못 살게 그러고 우리 쪽에 나가오라 하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등기라도 해서 사정없이 쏟아지는 따발총 아줌마들의 무차별 공격에 2주일 다시 배추 사냥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아 근데 시방 그 뭘 깔고 앉으겨 배추 아니여 엄마 아, 그 배추 누가 먹을지 참 걱정된다 걱정돼야. 아이고 아 이를 두지를 몸이 건강한 거요. 막바지 배추 수확, 날이 추워져 잎이 질겨지기 전에 서둘러서 수확을 끝내야 한다. 오늘 수확할 배추는 마녀포기. 우리 초보 일꾼도 잠시도 쉴 새가 없다. 이거 담아요, 담아. 이마 이제 명령까지 하니 우리 일꾼 많이 컸다. 그래야 많이 컸어. 어따 뽑고 뽑고 담고 담고 이제 착착 손발이 맞아가네. 신이 난 우리 일꾼 내 징김에 고참가의 배추 빨리 뽑기 한판 승부. 아니 이주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 깔끔해. 그만. 빨리 와요 빨리. 아 상할 대로 상한 이주일 자존심 거기에 다시 한번 짓밟는 우리 아줌마. 도상에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무슨 뭐. 정말 잘하시네요. 해야지. 아니 이게 고무 장갑에 물이 차도록 뽑은 배추 모두 김치 공장으로 직행. 차에 싣기 좋게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서 한 대 모아둔다. 고참은 빈 상자 다르듯이 가뿐하게 배추 두 상자. 신참일꾼은 은근주춤 겨우 배추 한 상자. 날이 굳었나 봐요. 이거 왔어요. 아, 으실으실하고 춤추셨어요. 아, 이씨 그 콧물만 훌쩍훌쩍 하지 말고 힘좀 팍팍 써봐. 아까네 힘좀 빡 주고. 어, 그리야. 으라차! 으라차! 어, 잘하네. 옳지, 또 으라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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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이고, 배, 저런. 이지 말고 순이렇게 그냥 하셔요. 그렇게 심하게 넘어가서 골 다 빼가지고 사모님한테 가서 뭐 혼났으려고. 한잔 쓰고 받고 또 꽃인데. 감기 몸살에 몸은 으슬으슬 이래저래 의기소침해진 신참일꾼 달래기 위해서 고참 마주마가 떴다. 아이고. 그럼 생김치 가줄게요. 어쩌다 싸먹어야 되는 거죠? 벌써. 벌써. 빨리 앉아. 드세요. 김병아, 얼른 와. 두고 먹어. 얼른 맛있어. 아, 얼른 먹죠. 김치 수확에 이어서 2주일 본격적인 김치 담그기에 전격 투입.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라님도 꼭 거쳐야 할 관문. 에어쇼! 이 물질은 물론 하루의 머리카락도 제거하기 위해서다. 아, 소독을 하고 들어가는군요. 아, 예. 아, 위생적으로 담아지네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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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베리아인 줄 알았네, 내가. 아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주일 김치 담그기 복장 전선 이상무. 의기양양하게 나선 이주일에게 주어진 임무. 소금기 가득한 배추 헹궈 건져내기. 털고 가도 치는 게 네 번. 아, 하나, 둘, 셋, 넷. 지하 138m 안반수를 이용해서 소금에 절여둔 배추. 너무 오래 절이면 잎이 무르고 버무렸을 때 맛도 떨어지므로 알맞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건져내야 한다. 일을 시켜놓고도 어째 영 못 믿은 게 참. 숨이 잘 죽은 배추, 너무 살살 건져면 찌꺼기가 안 빠지고 너무 거칠게 다뤘다가는 아까운 배추잎들 다 떨어져 나간다. 흔들흔들 휘던지고 마음에 드는 두 녀석 골라 잡아서 흔들흔들 휘던지고. 아, 저게 소금에 절이니까 저렇게 흐물흐물해지네 전부가. 그렇죠. 아하. 여러 번씩나 봐요. 소금물 잔뜩 먹은 배추 건져내기도 여간한 일이 아닌데. 아이고 허리야. 아까 참 이씨 아 그렇지 않아도 안 생긴 얼굴 영락 없이 소금에 확 차린 배추장이네 그냥. 아 힘들어도 아이고. 얼굴 피고 조금만 힘내. 이렇게 건져내는 배추의 양은 하루 평균 약 7톤. 떨어져 나간 쓸모없는 허드렛 잎들 모아뒀다가 가축 사료로 쓰인다. 아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군요. 네. 이거 실행이 꼭. 와, 한 통의 배추가 김치로 되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다구나. 배추가 김치로 탄생하는 마지막 작업. 물기 뺀 배추의 양념으로 버무리기. 남한강의 맑은 물을 이용해서 지은 그야말로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 12가지 가진 양념. 배추에서 꽉꽉 속을 채운다. 콩콩나물 아니 김치 양념. 양념 안 묻혔냐. 서툰 솜씨가 아니시네요. 아, 그럼 많이 해봤으니까. 그럼 혹시 이 김치 나오거든요. 무슨 걸 고르면 제가 한 건 줄 아냐면 김치 중에서 고기를 보고 못생긴 거. 그거 고릅니다. 보세요. 내 이 양념을 아끼지 않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갖다. 막 갖다. 아니, 이거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이거 그 양념을 좀 으깨야지요. 네. 아니 좀 뭐 꼭 타사는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아 그래갖고 남는 거 뭐 있겠습니까? 뭐 하나 남았죠. 이왕 맛있게 해야죠. 아 참. 이쁘게 싸가지고 오세요. 나도 들은 음식이나 가서 드세요. 조물딱 조물딱 드디어 이주일표 김치 탄생. 맛있겠네요. 하루 평균 7톤의 배추가 이곳에서 맛있는 김치로 다시 태어나서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일본 등 세계 각지에 수출돼서 당당히 우리 김치 맛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주일 김치 만들기에 이 한 몸 기꺼이 바친 오늘. 으라 참 내 친김에 서울 김치 직거래 장터까지 동행이다. 남한강 김치. 탈난 서울까지 직접 모시는 거예요? 그럼 이주일이 오늘 마지막 임무. 준비해온 김치를 다 팔아라. 얼마예요? 네. 여기 2,800원이거든요. 근데 사라는 김치를 안 사고 멀뚱멀뚱 이주일이 구경만 났네. 네? 맛보시고 어서오세요. 네. 왔어요 왔어. 김치가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김치가 아니야. 먹어봐. 사진 찍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아주 매폭이 안 넘어서 빨리 왔어. 오랜 세월 변함없이 사랑받는 우리의 먹거리 김치처럼 이주일 영원히 사랑받는 코미디언으로 남길 바란다. 내가 오면 많이 팔린다니까. 네. 아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산지에서 아이고 네 농농을 위해서 고생한 분 예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여기 판매장에서 아이고 뭐 별 큰 일 하는 것도 없는데 네 전 이번에 느꼈는데
그 농촌 사람들이 고생하는 모습과 우리 농산물을 아껴줘야 되겠다. 김치 좀 많이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배추밭 저 광경을 봤어요. 그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촘촘히 다량으로 근데 이렇게 채질 할 때 자르는 걸 먼저 하고 네네. 넘어뜨려 놓고 그렇죠. 또 그걸 주워 가는 사람 따로 있고 네. 왼손잡이세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영리하지 않습니까? 배추 이렇게 자르시는 모습이 초보 솜씨가 아니에요. 네. 전 집에서 거의 한 20년을 제가 김장을 하니까 정말요? 뭐 가보니까 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허. 이게 뭐 그냥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다. 그럼 배추가 어떤 배추가 좋은 배추예요? 배추는 이게 통이 크면 맛이 없습니다. 또 알이 꽉 배도 맛이 없습니다. 아하. 예. 그래요? 확실한 게 모르는 사람은 통 크고 알 뱀는 걸 찾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맛이 없죠, 싱겁죠. 알 뱀은 싱겁죠. 그만큼 영양분을 많이 뺏기니까. 그렇죠. 아하. 그리고 대개 이제 서울 분들은 김장하는 거 보면 그 파란 이파를 다 띄어낸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맛있는 거거든요. 그게 영양가도 있고. 그런데 저게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나면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줄기가 뻣뻣해서 못 먹어요. 뻣뻣해지나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절일 때 소금 양, 음흠. 그것도 맛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그 절거 가지고 얼마나 있느냐, 오래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순이 들기 전에 건져서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가서 그 김치 공장을 가니까 말이에요. 네. 물이 좋아요. 거기가 그 남한강 물이 흐르는데 아주 물이 좋아요. 그걸 네 번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가정에서 하는 것도 더 깨끗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뭐 위생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 말이야. 그래서 난 내년부터 나도 이제 고생 안 하고 이거 사먹으려고 그래. 아, 근데 금년에 300포기 당는데 아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그리고 뭐 내가 무슨 큰 죄 지은 게 있고 내가 무슨 뭐 김장을 뭐 나 혼자 먹으려고 당구나? 아유, 집사람 딱 두 쯤지 가서 요거 사라, 저거 사라. 아주 하루 이틀 다니고 수십 년 하니까 지겨워, 이제. 화나게 생겼어요. 진짜. 화나죠. 그 추운 게. 그 김장은 있잖아요. 날이 푸근할 때 담는 게 아닙니다. 예, 날이 차가울 때 담아야 돼요. 그래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담그고 나서 바로 날이 따뜻해지면 이 김치는 배리는 거예요. 담그고 나서 아주 그냥 쉬어와야 이 김장 끝이 얼면서 제대로 맛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 김장이 봄까지 잘 가고. 근데 굉장히 위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벌써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딱. 그 일하러 들어가실 때부터 에어 샤워라고. 아, 뭐 그거 완전히 하고요. 네. 뭐 아주 뭐 잘 돼 있어요. 이주일 씨만 이렇게 좀 들어 보이고 그래서 거기 들어갔던 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감기 몸살 있어서 몸이 좋질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나보고 샤워를 하고 오래요. 그것도 물도 이렇게 뜨거운 것도 없고 뭐 미지근한 물에다가 또 닦았지 또 이게. 그러니까 감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 두부김치 먹기 전에 애가 파김치가 돼서. 아, 그 추운 데 들어간 그 에어통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바람으로 이 먼지 이런 거. 그러니까 대개 이제 머리카락이 잘 떨어지잖아요. 그거 싹 없애는 거예요. 아, 머리카락이 여기 일할 때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털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막. 그래, 싹 털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신발, 손도 다 소독으로 다 하고. 근데 뭐, 그 양념을 말이죠. 네. 양념 배추 입에다 하나씩 넣었잖아요. 우리 전통 방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아, 그래요? 이 무슨 배추다 몰려 이렇게. 아, 비벼야 돼요? 고기 하나하나를 발라야 돼요. 근데 그것도 기술이란 말이에요. 양념을 그 포기 사이다 많이 익으면요. 이 김치가 빨리 묽습니다. 하하. 네,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 대신 골고루 다 묻혀야 돼요. 예, 그게 기술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김장을 잘하세요? 이제 집에서 쥐어 살다 보니까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봉투를 두 개 다 받으시는 거 같아요. 예, 근데 배추 뽑아와서 이제 네. 뭐 할 때 좀 받은 돈 그게 이제
35,000원. 그리고 이제 파는 거 35,000원. 그래서 7만 원. 네, 7만 원을 벌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갑을 맡으신 한국 코미디의 대부 이주 선생님께서 네, 주밭에서 일을 하시고 벌어온 7만 원을 사랑해 보고만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KBS 체험 삶의 현장이 바야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보이 씨에게 카메라를 넘겨주세요. 네, 아 저는 이보이 씨 하면은 얼굴형이 너무 너무 예뻐서 계란이 연상이 돼요. 그렇죠. 아, 계란형이 저런 얼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는 왜 계란 이렇게 후라이형이잖아요. 표정도 계란 같아. 표정도 계란. 후라이 형이 아니고 후라이가 터진 형이. 요즘 근데 연기 활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요즘 좀 쉬었고요. 네. 운동 열심히 하고요. 네. 이제 12월 중순부터 이제 곧 작품 시작할 거예요. 예. 네. 근데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전라도 광주에 황토소금 만드는 데 갔다 왔어요. 황토소금요? 네. 황토소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광주 쪽에. 자,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소금 채취를 일단 소금 채취를 반갑습니다. 아유 저 별로 곱지 않은데요. 손이 커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맞으면서 자, 네. 황토 여념을 위해서 네.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같이 우리 직원들과 하여튼 땀을 진지를 흘리고 가십시오. 광주에서 옷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가을 거지 모두 끝난 들녘은 할 일 다 하고 편안한 네. 휴식에 네. 들어갔건만 체험 일꾼 고된 노동은 이제부터 시작. 일 시작부터 곡괭이질하는 것이 어째 오늘 일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 안 나와요 왜 쪘는데? 황토 소금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재료 황토 표면의 독특한 벌집 구조로 오랜 세월 동안 태양 에너지를 흡수 저장했다가 열을 받음에 발산하는 특성이 있어서 소금 구울 때 이용하면은 철떡궁합. 곡괭이질 한번 하고 고참 눈치 한번 보고 아이고 참 그렇게 일하다가 황토만 채취하고 만나. 이게 자체가 장난이 아니겠어요. 네, 굉장히 결국 손에 들려진 것은 삽. 하늘이 높다대 하늘 아래 메이고 황토가 많다대 열심히 일하는 신참삽 앞에선 한참 고기로다. 근데 저 황토 조금 그 벽이요. 벌집 모양으로 돼 있어요. 오, 저기가요? 네. 오, 신기하네요. 초겨울 추위도 있고 채취한 황토는 숙련된 도예가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황토를 철지게 반죽해 빚은 황토 항아리가 바로 그거. 도자기에서는 저는 이 도자기가 먼저 필요하다지 그죠? 처음부터 닦은 네. 이보희 설마 저 항아리 만드는 일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닐 테고 가만 이 손의 주인공은 엄마 아따 이 일꾼 좀 보소 항아리 믿는 그렇죠. 일은 단숨에 발버리는 그리야? 처음 한다는데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솜씨 좋은 일꾼 일뻥 터졌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 맞아 됐어요 아따 모양이 그럴듯하네 조금 삐뚤어지긴 했어요 아고 밑바닥에 누워둔다 본 것 같단가? 이 일만큼은 힘쓰기 절대 사절. 길을 넣는 것처럼. 그렇지.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모양새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 힘드시면 리듬이 흔들려서 기물이 안 만들어집니다. 공들여 조심조심 다시 한번 항아리 완성에 도전. 그리고 성공. 이젠 항아리 안에 담을 소금물로 가야지. 염전에서는 마지막 소금거지가 한창이다. 바닥은 미끌미끌한 타일이 깔려 있어서 힘이 아닌 요령으로 하여튼간 참 미끄러지기 쉽상. 아이고 참 불안해서 못 빠지건데.
어느 정도 수분이 증발된 바닷물을 한 곳에 모으면은 그 속에 녹아 있는 소금도 조금씩 쌓이고. 아 근데 이 일꾼 아까 그 항아리 만들며 아껴둔 힘 어디다 버리고 참. 아따 이게 발까지 사용하네.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요. 저 소금이 잘 이렇게 걷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름에는 많이 나요. 바닥에서 절단하면요. 아, 겨울에는 조금 나오고요. 예, 천일염 이건 내가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온 게 내 먹기. 티끌보아 태산이라고 어느새 하얀 천일염이 모여서 환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거 먹어봐도 돼요? 예. 엄청 짧고요. 네, 너무 짧고요. 짜지요? 너무 소금은 게 짜지요. 투명해요. 그 아저씨 영전에서 일하면서 어째 그리 싱겁소? 이제 염전에 모아놓은 소금을 창고로 나를 차례. 물 먹은 소금도 무겁다지만 물 먹은 소금 무게도 참 만만치 않고. 무겁죠 저거? 아우 소금이 진짜 물덩어리죠? 물, 예, 물 때문에 너무 무거웠어요. 엎어 먹어버리면 우리 천일염 베려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건 두 번 인식해서. 아, 할머니 말 못 들었나? 그만 담으라니까? 아, 가다가 무거워서 다 엎어버리면 어쩌려고 자꾸 퍼담았어? 아이고. 그만해 이렇게. 이거만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아, 이건 할 수 있어요. 거울이 꼿꼿하네. 아유,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해. 저것도 다리를 잘 맞춰야지. 아이고, 그것도 못해. 아니, 바퀴가 맞아요. 틀렸네. 바퀴가 맞아. 맞았어요, 지금. 맞았어. 지금 맞았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못해. 큰일 났어. 아니 근데 저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정말 바퀴 하나 딱 걸어가기. 물 먹은 소금 가득 실은 수레, 그것도 바퀴 하나짜리 수레를 외나무 다리 위로 안전하게 운반하는 일은 신참의 의욕만으로는 역부족. 여러분 힘이 세가지고. 소금 창고에 지난 여름 모은 천일염이 이미 한가득 쌓여 있고. 포대에다 담아서 가져가는 소금이에요 이거는? 얘는 포대에다 포장해가지고. 이건 이제 말라가지고. 아니 진짜 이거 가져가서 말린 거예요? 저 말린 거. 아니 근데 저 안에서 물이 빠져서. 이거 내일 되면 막 아플 것 같아. 어설프게 일하니까 그래. 그래. 더 세게 일을 하시면은 아픈 데도 없어. 정신이 없으니까. 잘하지라. 엄마 잘한데. 허리 아픈 게 그러지. 아까 입담에서 신참 고참이 따로 없네. 허리 허리 째. 등허리. 형님. 소금 포대 다 채우면은 일꾼들 허기진 속도 채워야 하는 법. 뭐가 이렇게 맛있어? 일할 때는 힘들더니 이렇게 밥 먹으니까 소풍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맛있고. 혹시 네. 좀 많이 잡으세요. 그래야지 이거 일할 수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밥 먹어. 배심을 해야 되니까. 천일염도 공해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된 상태. 그냥 먹으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어 반드시 구워야 하는데 대나무에 담으면 주격, 황토 항아리에 담아 구우면 황토 소금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할 만해요? 네, 이거는 너무 쉬워요. 네, 소금이 물에 젖어가지고요 얼마나 무거웠던지. 다 구워진 항아리 안에서 소량이지만 천일염이 줄어드니 원인은 천일염 속에 들어있던 불순물이 열기 속에 빠져나가기 때문.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아리 가득 천일염을 빈틈없이 꾹꾹 눌러 담는 것. 시간이 없어요? 하나 가득 담아두면 저게 줄어든다고요? 네, 조금 줄어들어요. 한 가마에 들어갈 항아리의 개수는 약 800에서 900개. 뚜껑은 안 덮어요? 애써 만든 항아리들 깨질 테라 조심조심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거 와장창 깨트리는 날엔 오늘 하루 일에 받은 일당 다시 줘야 될 것인게. 그래서 이거 하려면 얼만큼 구워야 돼요? 한 12시간 정도 구워냅니다. 12시간 구워가지고 12시간 식힙니다. 가마 하나가 새롭게 구워질 준비가 완료될 쯤. 아우 제가 이제는 어디 가서 황토 소금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다른 가마에는 한참 불어른 황토 항아리가 붉은 기운을 뿜어내고. 뜨거.
12시간 식힌 가마지만은 아직도 후끈후끈. 잘 구워진 건데 이거 떨어뜨리면. 와. 그 전유념이 완전히 이렇게 파쇄가 된 상태로 나오죠? 재결정화 되는 겁니다. 네. 네. 색깔이 하얘졌어요. 짠맛이 좀 풀었나? 고소하죠? 아유, 고소하기는 짜운데. 또 사요? 예. 구워진 소금 중 미용 소금으로 쓰일 것들은 망치로 잘게 부수는데 처음 일꾼이라는 폼새가 영 참. 힘들게 해요. 세워라, 내워라, 아이고 참. 참들이 속을 팍팍 긁더니 한 술 더 떠서 하는 말이. 천천히 하지요, 뭐. 오, 저 신기한 게 저 그릇은 전혀 깨지지가 않네요. 신참 하나 때문에 오늘 일 다 늦어질까 싶어 고참 아주머니 온몸으로 시범까지 보여주고만. 한번 해보셔. 혼자 누르려니까. 어, 아줌마 이게 너무 무겁다.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결국 신참과 고참의 합동 작업으로 마무리. 가루를 만드네요. 네. 이거 저 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는 작업이에요? 네. 네, 마지막.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마지막이에요. 아. 황토와 소금이 만나 좋은 소금 만들어지듯이 이보희 그녀 역시 훌륭한 작품 만나서 최고의 연기자로 다시 우리들 곁에 찾아올 날을 기대해 본다. 이제 다 했다. 아이고. 네. 힘들었죠? 네. 어떻게 저 일하는 거 괜찮았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고생이 많으셨어요.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네, 아줌마. 하나는 네. 제 항토 미용 연염과 항토 연염에 만드는 수급이고 하나는 염증과 우리 항토 채취가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좋은 데 보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 동치증 회식 받았어요. 황토산이 어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갖다 놓은 황토산이에요? 아니요, 그냥 산이 그대로 있어요. 자연. 네. 근데 거기 도자기로 구셨자 이걸 만드셨잖아요. 네. 이거 초보자들 잘 못 하는데 어떻게 처음인데도 잘 만드셨어요? 네, 저는 처음 그 전에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황토가 아니고 다른 그 흙이었었는데 이 황토가 굉장히 캘 때는 돌하고 같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반죽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지냐고 그랬더니 그 특수 물질을 그 사장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잘 되더라고요. 처음 만들었는데도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특수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렇게 처지지 않고 잘 단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잘 그게 이보희 씨가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밑에를 너무 바짝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나버렸어요. 예, 네, 여기 제가 이보희 씨가 저걸 만들 때 안재환 씨가 이렇게 가서 도와주면은 영화가 되고 사랑 영화가 되고 이주일 씨가 이렇게 하면은 괴기 영화가 되고. 아니 근데 저는 그 제일 신기했던 게 황토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요 그걸 구웠잖아요. 네. 근데 그 황토가 깨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 적당하게 됐나 봐요. 700도 정도에서 12시간을 굽고 12시간을 또 식혀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700도면요? 손 튀어요. 굉장히 뜨거운 온도야 그게. 너무너무 700도면 튀어? 손 튀어. 나 오늘 또 많은 거 배우네. 선 뒤죠. 700도가 뒤는구나. 무지하게 뜨거운 온도인데 그게 참 신기해. 그 황토를 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형상을 만드는데 그게 안 깨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지금 얘기가 말이에요. 네? 우리가 황토 소금을 얘기하는지 도자기를 얘기하는지 그게 좀 중간에 안 가갖고. 그러니까 황토가 좋다 보니까 거기서 구워지는 소금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 네. 확실히 뭐가 달라졌어요. 소금이 저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뽀송뽀송하고. 근데 굉장히 그 소금이 그 천일염 캘 때는요. 알이 굉장히 굵었어요. 근데 이렇게 굽고 나니까 이렇게 작아지면서 굉장히 더 이렇게 탄탄해지고 조금 짠맛이 줄었어요. 근데 아까 그거를 아까
막 빻았던 게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이건 빻은 건 아니죠? 아니요, 이거는 그냥 바로 나온 거예요. 빻은 거는 무슨 소금이에요? 빻은 거는 거기다가 저기 뭐지? 미용으로 쓴대요. 아~ 예. 미용용으로. 예, 미용용으로. 네.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뭐 우유, 소금 등을 들고 들어오지 마시오. 계속 이렇게 바르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남탕도 우유, 소금 그런 거 갖고 들어가요. 아까 그 저 빤 소금 있죠? 그걸 저 허브 오일이라고 그래요. 허브 오일. 아니, 거기다가 허브 오일을 넣어서요. 아, 나 아까 대본을 보니까 뭐 허브 오일 그러더라. 나 지금 그게 허브 오일인 줄 알았지. 근데 왜 오일이 딱딱한가? 시안하다. 나 저는요 고기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소금에다가 뭐 이렇게 치잖아요. 뭐 기름 같은 거. 저는 절대 안 치고 나 그냥 날소금 달라고 써. 그게 원래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금이라는 거에 대한 그 애정이 있어 이렇게. 예. 왜요? 왜 웃었어요? 난 또 소금에 애정 느끼는 거야. 아주 애정 절핍증이구나. 세상 혼자 살다 보니까 소금에 대해 애정을 느끼는 거야. 아이고, 이제는 아무데나 정붙이는 거야. 나는 고춧가루에 애정을 느끼는 거야. 이거 나 참 방송 오래 안 하다가 별 꼴 나와. 아, 이보이 씨한테 내가 속에 애정이 있으니까 그 얘기도 그 얘기는 맞아. 그렇게 소금 애정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에 애정이 있지는 않았어요. 나는 소금에는 애정이 있었고. 자, 전라남도 광주에서 황토 소금 제작 과정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 아까 봉투 두 개 받으셨어요? 네, 염전에서 2만 원, 황토 채취에서 4만 원. 네, 이보희 씨. 아름다운 여인 이보희 씨가 황토 소금을 만들고 들어온 일당. 그 사랑의 목마에 넣는 순간 넣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들이 연말에 곧 연말이 돌아온다. 연말에 소중하게 틀림없이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재환 씨가 미술에 깊은 조예가 있다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오늘요. 안지환 씨가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는요 정말 열심히 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 배추처럼 꽂혀 있거나 염전처럼 널려 있거나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수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마구마구 돌아다녀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거를 찾으러 갔다 왔어요. 네. 아하.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고생만 죽도록 하고 네. 욕은 어른들 앞에서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틀렸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부산 가덕도 앞바다로 갔다 왔습니다. 네. 아, 멀리 가셨네요. 부산 저 남쪽 부산 가덕도 앞바다의 풍경입니다. 부산 가덕도 어이야. 안녕하세요. 네, 송식 김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그, 지금 가덕도에서 숭어가 대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예. 멀리서 아, 숭어 잡으러 가셨군요. 날씨 해보면 날이 부산 날씨가 오늘 최고 춥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 여기로 타고 가시죠. 이 배 타고 먼바다까지 가나요? 예, 가덕도 앞에까지 갑니다. 전 굉장히 큰 배인 줄 알았어요. 네, 큰 배는 한 대 있는데 이 배 가지고 고기를 잡고 운반선이 큽니다. 아, 뭐 뒤집히거나 뭐 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부산 가덕도 앞바다 탤런트 안재환 숭어잡이에 나섰다. 아주 조그만 별 타가네요. 네. 네? 아,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하하. 갈매기 나는 곳에 숭어떼도 있다. 밤에는 북극성, 낮에는 갈매기떼를 찾아라. 아, 뭐야, 숭어들 안 잡고. 하루 물 때는 오전, 오후 두 번, 수온이 낮은 새벽에는
6,700마리가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것이 숭어의 습성. 집 뒤지기면 백전백석 마운을 다 잡아삐인다. 가덕도 앞바다까지 일단 돌진. 해전에 이장학에서 두 사람의 숭어 찾게 막 걸찌걸찌 폼조와 완전히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네 그리야. 그렇게 가덕도 앞바다를 몇 바퀴 그러나 숭어 떼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급기야 숭어 떼 찾아 들어선 곳은 다름 아닌 굴양식장 번지수 틀린 항에 아니 대지 물바라듯 가야 하는겨. 선장님 이렇게 몇 시간씩 계속 기다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에 땀이 없어요. 물대로 봐가지고. 네. 몇 시간까지 기다려 보셨어요? 모두 오늘은 한 3시 정도 돼요. 3시? 네. 10시 반이니까 3시까지면 11시, 12시, 1시, 2시면 4시간을 기다려야 되네요. 네. 근데 도대체 뭘 보는 거죠? 숭어는 이제 우리 눈으로 보고 이렇게 잡거든요. 네. 숭어가 이거 뛰고, 네. 이 귀 가는 거 보인다고. 아, 물 위로 뛰는 게 보여요? 네. 숭어는 눈으로 잡는다. 근데 어째 신창 눈앞에를 거친 파도만 오갔단 말이냐? 와, 다음 볼 때까지는 4시간 후 바다 상황을 누가 알리오? 25년 고참 뵌 사람도 잠나 못하는 것이 바다의 진리인 것은. 너무 추웠어요. 숭어 떼 찾아다닌 지 2시간 어느새 파도가 점점 잔잔해질 때 끼룩끼룩 오빠 빨리 그물 내려. 고참의 빠른 손놀림이 시작된다. 두 배로 나누어 탄 여섯 사람 한 곳에 그물 펼치는 시간은 넉넉잡아 1분. 총알 같네. 저 안으로 배 한 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네. 이제 대나무로 2단계 숭어잡이 비장의 카드 3m 대나무 막대기. 젖먹던 힘까지 힘껏 수면을 내리치면 그 소리에 놀란 숭어가 뛰어올라서 그물 속에 쏙쏙. 저렇게 때리는군요. 예. 신참 첫 그물 올리기. 그러나 올라온 건 빈 그물뿐. 어쩌다가 눈먼 수가 한 마리 신참들에 걸리긴 걸렸는데 아따 그럼 참. 아 이름을 어찌 뺐네요. 내리치는 순간 그물뚜가 터지면서 고기가 빠져나오는 게 키포인트. 다지기다 진짜 이거 확 되는 게 치락할. 올라온다 다시 한번 기절한 숭어 또 한 마리 쏘. 그러나 이렇게 건져 올린 건 단락 몇 마리. 폭 250m 그물은 하염없는 빈 그물로 올라오고 어느덧 굳어버린 뱃사람들의 얼굴 초보 일꾼 안재환 얼굴엔 미안함이 번지는데 소망할 거예요. 예. 물대를 기다리는 오. 동안 배 위에서의 점심 식사. 저게 잡은 거 다였어요 몇 마리. 우와 정말 크다. 숭어는 회로 먹어야 돼. 더 큰 것도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숭어 맛은 겨울바다 어린 숭어. 아니 전 하늘도 없는데 이거 먹어도 그물 올리고 속삭한 고참 예의 바른 신참 마음에 꼭 들어서 으따 참 한 점 먹어봐라. 그제서야 신참 못 이기는 듯 한 점. 아 그러고 이 일꾼 한다는 말이. 제가 이런 프로를 볼 때면요 참 연예인이 하고 싶었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아 그 한 것도 없다면서 무릎 꿇고 발 벗고 참 으따 눈치 한번 쓱 보고. 진짜 맛있죠? 잊을 수가 많이 없어요. 많이 묶고 나면 추우도 안 타고 좋아요. 많이 묶고 힘 좀 올려가지고 왼쪽 고기 잡을 지게 대짝대기 매치야 고기가 건물에 많이 꼽히거든요. 저 대로 치라는 말에 힘 좀 올려가지고 고기나 많이 잡읍시다. 네. 연이은 오후 작업 두 척의 배에서 다시 한번 건물을 내리고 우리의 신참일꾼 안재환 본격적인 물 때리기에 나선다. 이야! 3m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이렇게 물 위를 때리면 물 속에선 소리의 강도가 배가 넘는 법. 오 그래요? 저 보기보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좀 더 세게. 숭어가 남느냐 안재원이 남느냐 숭어와 안재원이 한판 승부. 아이고,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아, 두 다리 힘 딱 주고 다시 한번 해봐. 야! 아,
아까 먹은 회 다 소화되겠다. 굉장히 야단도 많이 맞고요. 저 순간에, 네, 저 순간에 를 하네. 예. 10분간 접근까지 많이 달해서 물을 치고 나면은 그 물을 올릴 때까지 5분간 휴식. 몇 번이나 친 것 같아요? 제발 좀 많이 잡혀라. 한 30번 정도. 보통 한 150번까지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참의 간절한 기도. 과연 이번엔 고깃대가 제대로 들 것인가? 본격적인 금을 올리기에 동참. 이제 능숙한 섭취로 금을 코에 걸린 수응어를 빼내는 안재환. 고기다. 신참에게 걸린 눈먼 수응어 한 마리. 이보다 소중한 것이 또 있을 소리. 금을 위에 삼글게 걸려든 수응어 때 하루 서너 시간이면 6,700마리가 기본이라더니 오늘 조업은 수응어 구경도 어려운 상황. 덕분에 체험 일꾼 안재환 수응어 한 마리 소중하게 챙길 줄 아는 뱃사람 돼간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 일꾼 이뻐라. 어느새 안재환 매서운 바닷바람에 땀이 송골송골. 많이 안 잡히네요. 예, 전날 수온이 너무 낮아서요. 수온들이 다 밑으로 내려왔다. 잡히는 거. 이제 그물 내릴 시간은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수응어 못 잡는 날 고생은 배가 넘는 법. 빈 금을 또 한 번 내리는데 그렇지 이번엔 제대로 폼이 나오네. 야, 전날 그물을 세 번 쳤네요. 딱딱 놀라서 예. 이번엔 좀 몰려와라. 노을은 지고. 하, 그런데 이게 누구인가? 아, 참말로 이게 뭐란 말이고. 하염없이 빈 그물만 접고 또 접고. 괜찮다 괜찮아 하면서 신참 다독이던 배사람들도 이젠 말이 없고 어느덧 가덕도 앞바다도 석양으로 물이 들었대. 저런 때면은 밤에도 계속 조업을 하실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상 조업보다 두 배를 일하고도 잡은 물고기는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성적. 자 갑니다. 마지막 임무는 싱싱한 수응어를 회센터로 옮기는 것. 오늘 하루 종일 잡은 양은 수응어 100kg. 비록 그 양은 적었지만은 한 마리의 수응어를 위해서 수많은 땀방울 흘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훌륭한 연기자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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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어떻게? 아 이거 대나무 이거 치는 거 힘들지? 대나무 치는데 약간 교육을 좀 시키거든. 시키놓고 그래도 금방 젊은 사람이라고 금방 딱 돌아드네. 그럼 대회는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십니다. 아 저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좀 저 섭섭하더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민 그 전체가 부르게 서달라고 예 조금 봉투에 조금 넣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꼭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험 삶의 현장 최근에 가장 불쌍한 출연자였어요. 일단 수어 잡는 특이하네요. 때려잡는 거네요 그야말로. 예, 저 가덕도 앞바다가요. 네. 정말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숭어의 그 어장이래요. 예. 유명한 어장이래요. 그래서 거기 지금 아까 이렇게 대나무로 때려잡는 방법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잡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대나무로 때려서 잡는 방법은 어허. 150년이 넘은 전통적인 방법이래요. 그래서 전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숭어 잡이 막 그래서 예. 정말 배에 이렇게 레이더도 있고 뭐 초음파로 잡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예. 방법 그대로 어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도 육안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서 수어가 네. 뛰면 거기로 가서 물 밑에 살피다가 순식간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게 순식간에. 근데 그 처음에 그 저 캡틴 네. 뭘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뭘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이러고 봤어요. 한 세네 시간 동안. 예.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뭘 보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약 90도 정도로. 에서 100m 밖에까지 그 바다를 그냥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순식간에 은어가 아 은어래 숭어가 순식간에 평 나서 톡 들어가요. 이게 한 1m 정도 뛴다는데 그게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아주 이게 휙
뛰어오르면 그쪽으로 조용히 배를 옮기는 거예요. 처음엔 모터 소리도 줄이고 살살 옮기면서 계속 살펴요. 살피면서 한 마리 더 뛰거나 하면 그때 포인트를 잡아갖고 이제 다음에 숭어 때가 있다 싶으면은 그물을 던지는 거죠. 네. 던지고 나서 이제 삥 둘러싸면은 이제 배 한 대가 더 들어가요. 아까 제가 탔더니 그 대나무로 치는 배 있잖아요. 3m 정도 되는 대나무인데 이게 되면은 밖에 물밖에 나는 소리는 뭐 찰퍽인데 물 안에는 그냥 몇 배로 파장이 퍼진대요. 숭어들이 놀래가지고 위로 팔쩍팔쩍 뛰는 거예요. 한 1m, 2m까지 뛴다거든요. 저는 그 장관은 못 뛰면서 뛰면서 그물에 스스로 이렇게 걸리는 거죠. 아, 근데 그날 빈 그물 막 올라올 때 그 어부들은 무슨 표정을 줘요? 무슨 말을 하고? 그 뭐 말씀은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한두 번은 나중에는 분위기 삭막하죠. 근데 역시 평생을 거기서 이제 그 일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날이 부산이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이었대요. 네. 처음으로 얼음이 언 날이었고 그 전날 비가 오고 그래서 숭어들이 물 밑으로 다 숨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아까 그 굴양시장 있잖아요. 그쪽에서만 놀고 그러니까는 그날 전체적으로 잘 안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배들도요? 예. 다른 배들도. 그럼 그 전날이랑은 많이 그 전날만 해도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아갖고 왔더라고요. 예. 바다와 노인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노인과 바다. 아 정말 참 아니, 어떻게 같이 방송을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해도 넘어. 아마 내년 1월 달로부터 남자가 저로 바뀔 거예요. 아니 저도 좀 생긴 사람들하고 하고 싶어요. 그 소설의 전체 내용이. 고기를 못 잡았을 때 그 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유명한 소설이 됐잖아. 거기다 싹 굉장히 애환이 있는 거죠. 삶에 애환이 있는 거죠. 아 그런데도 돈을 주대.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양심도 없이 그걸 봤대요 또 젊은이가. 화면에는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회 센터로 또 배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이래서 일당 받겠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 차에 싣고선 또 차로 다니면서 배달도 조금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인심이 너무 좋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일이 힘들고 그런 것보다도 서로 정말 단합도 잘 되시고요.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 뭐 저쪽에 고기 있다 그러면 서로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못했지만 고기는 덜 잡았지만 수고했다고. 재한 씨는. 실제 배에서 숭어를 잡아가지고 회를 떠먹은 몇 안 되는 한국 청년 중에 하나. 예전에 숭어를 말해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바닷가에서 네. 바닷가에서 이 숭어를 낚시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이런 낚시가 아니고 그냥 던집니다. 이렇게 갈고리처럼 된 걸로. 그냥 낚시 막 땡기면 한 대마리씩 걸려 나왔다. 옛날에는 그렇게 낚시를 했어요. 그렇게 고기가 많았어요. 숭어 때가 그냥 땡으리로. 그렇죠. 근데 이 근해엔 고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부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이 잡힐 때는요. 한 번 그물 던져서 만 마리, 17,000마리까지 잡힌다. 그럴 때는 아까 대나무 이렇게 치잖아요. 네. 숭어들이 뛰어 올라오다 대나무에 맞아 죽는데요. 대나무에 맞아 죽고 그 보트로 안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 보트 스크류에 또 말려서 죽고 그 정도로 많대요. 그러니까는 뭐 많이 잡히는 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낚시하는 사람들은 허풍이 세요. 그게 옛날에 그렇게 잡혔다는 거지 근래는 없습니다. 근래. 맞아. 낚시하는 사람들 그 유명해요. 요만한 거 잡고 나서 야 이래. 그거는 이덕화가 18번째예요. 형, 내가 올리질 못했어. 나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제가 그래 어느 정도인데, 아, 죽는 줄 알았어. 가보면 요만해. 저도 그거에 속아서 한번 따라갔었어요. 네. 이덕화 선생님. 그렇지. 예. 그 말이 많다고. 피레미만 났고. 네. 자, 얼마 벌어 오셨습니까? 아, 뭐 벌어 왔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예, 아니 난 미안해. 받은 게 미안해서 그래요. 지금 받은 게 미안해서 그래요. 예. 예, 저야말로 정말 미안하죠. 예, 맛있는 거 얻어먹고 예. 그리고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왠지 못 잡게 되니까 내가 있어서 못 잡는 거 같고 또 내려가
네, 그래서요 그때 일당은 4만 원 받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불이웃 떡기 성금으로 그분들께서 조금씩 조금씩 정성으로 모아주신 4만 원, 그래서 8만 원. 오 예. 8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재환 군입니다. 부산에 계신 저 멀리 부산에 계신 안재환 친구, 안재환 친구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재환한테 정성을 보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돈은 저희들이 연말에 금년 연말에 틀림없이 소중한 곳에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숭어 안 잡혔네. 어쨌든 해도 오늘 돈 제일 많이 벌어 왔습니다. 네. 안재환 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보희 씨, 이보희 황토소금을 저희에게 예, 소개해 주셨어요. 고소한 감사합니다. 황토소금. 네. 자, 이주희 예. 씨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김장 담그고 예, 한국의 김치 네. 빛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체험 일꾼들 네.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터가 있으면 아래 주소 나가고 예. 전화번호 나가죠. 그러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주희 씨의 무릎 앞으로 연락도 바랍니다. 아, 연락 많이 주세요. 네. 자, 안재환 씨. 이보희 씨 손을 같이 흔들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